일단 골드 구도 굉장히 좋네요. 운영하기. 네네. 운영의 핵심은 네. 아이템 증강입니다. 뭐. 첫 번째 증강 혹은 두 번째 증강의 아이템 증강을 먹어서 미리 어떤 캐리 기물을 쓸지 설계를 해놓는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니코하고 헤카림은 초반 그 쇄도자 빌드업 및 형변 빌드업에 굉장히 좋은 유닛이라 이러면 일단은 헤카림을 날리고 그리고 이제 형변 올리고 앨리스 두 마리 올려놓는 식으로 갑시다. 그렇죠. 이러면 벌써 마도사 두 마리도 씹혔고 신드라 직스. 네. 벌써 형변 이마도사 빌드업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이제 함코 챔피언 나오면 다 팔고 이런 자리 들고 갔었는데 그렇게 해서 1코스트 이상을 노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플레이인데 이제 헤카림 같은 경우는 쇄도자 빌드업 핵심이고 이러면은 이거 일단은 1번 2번 돌려봅시다. 네. 서리 특성은 잘 안 쓰는 특성이고요. 3번도 돌려봅시다. 네. 이러면 일단은 마법 지팡이로 갑시다. 우리. 네. 단품 하나 주는 아이템 증강 또한 먹고 앨리스 붙이고 소원도 네. 한번 빌어볼까요? 빌어볼게요. 네. 오 방어. 오 이온 충격기 앨리스 일단 주시고 레벨업해서 바로 4섬뜩 들어가주도록 합시다. 너무 좋아요. 쓸지 증강을 먹었다 싶으면 최대한 네. 4코스트 기물에 AP 유닛을 많이 쓰면 좋겠죠. 여기 아직까지는 그 뭘 갈지 아직 안 정했지만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완성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크라운 가드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네네. 이 크라운 가드라는 아이템이 어찌 보면 AP의 거결이에요. AP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결이다. 그렇죠. 이제 거인의 거리가 곡궁 플러스 쫓기잖아요. 네. 앞라인 유닛들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마도사가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마도사 유닛 빼고는 이제 다 날려줍시다. 그리고 크라운 가드 앨리스를 바로 사용을 해줄게요. 바로. 그렇죠. 그럼 이제 크라운 가드를 사용했다. 이러면 저희가 네. 이제 백구성을 여는 거예요. 크라운 가드가 누구랑 잘 어울릴까요? 그웬이죠. 그웬. 그웬. 그렇죠. 그럼 그웬하고 연계되는 애가 누가 있죠? 전사 피오라. 일단 바드. 그렇죠. 이미 이 두 마리는 쓰는 게 확정이 난 거예요. 여기서만 이기면 업을 눌러놓는 플레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현재 메타에서 대부분 리롤 덱하니까 혼자 운영 덱으로 템포 끌고 가면은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칼은 크라운 가드 그웬 애가 연결되는 피바라기가 되는 생각을 이 칼도 해놓고 있는 거죠. 아 이제 크라운 가드가 있으니까 이제 바로 그웬 피바라기까지. 요런 식으로 각을 봐야 되는 거였네요, 여러분. 이제 무턱대고 이제 뭐 피오라 그웬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이제 또 하시를 올려버리면 마녀까지. 그렇죠. 기간 벌써 빌드업이 깔끔합니다, 우리. 저렇게 시너지 맞추는 재미긴 하죠, 롤체는 빌드업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앨리스도 약간 크라운 가드 잘 어울리는 챔피언이긴 하네요. 그렇죠. 약간 부르저 느낌이긴 해요, 앨리스가. 맞습니다. 다 날려준 플레이 너무 깔끔하고 네. 상황에 따라서 지금 앨리스 이성으로 캐리 중이니까 두 개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제 뭐 다른 템 설계하면서 앨리스 템 나오면 그냥 받고 딱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기가 막힙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역시 역시 정동글 아고일이라는 아이템이 나왔거든요. 와 모드카이저 이성 이거는 하급 갬빗을 사고 네 삼봉대까지 업해서 바로 넣어줍시다. 왜냐면 우리가 겜빗을 샀으니까 이겨야 네. 되잖아요. 이기면 또 그리고 이기면 이자. 자 그러면 가고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탱커 유닛을 또 한 명 써야 되죠. 근데 이제 탱커 유닛은 4코스트에 나서스가 고트입니다. 그럼 나서스랑 연계되는 애 중에는 저는 니코가 가장 좋다 생각해요. 요렇게 네 마리를 쓰는 게 이제 확정이 난 거예요. 요렇게 점점 채워가는 거죠. 아이템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선 2번 일단 돌려볼까요? 밸류 덱이니까 신병 가나요? 1번 돌려볼까요? 섬뜩하님 돌리고요. 이거는 3번을 돌립시다. 템이 더 좋다. 템이 더 좋아요. 1번 바로 먹어줍시다. 이제 이 상태로 점점 아이템을 만들어 가다 보면 다른 캐리 유닛을 뭘 써야 될지 또 보일 거예요, 우리가. 최대한 따라서. 또 아이템 증강을 두 개 정도까지 먹는 게 좋다. 자, 이제 슬슬 리롤 덱들이 세지고 있어요, 여기는. 그쵸, 이제 리롤 덱들이 이제 돈을 써서. 네, 이성이 나왔고요. 이겨주면 좋은데. 이걸 먼저, 저 곡궁은 구인수 혹은 레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덱이 많은 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사스를 많이 기용해서 안 나온다 싶으면 그럴 때 이제 타릭 플러스 헤카림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는 거죠. 살짝 하위호환 느낌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하위호환 느낌이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결국은 이성 붙는 유닛이 4코는 가장 세잖아요. 그죠? 네. 구원 쪽이 안 된다면 그냥 구인수. 방이 그쵸? 비싼 거. 그럼 구인수를 만들었으면 또 누가 어울릴까요? 그러면 이거 바로 칼리스타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칼리스타가 한강 올라가고 라칸이 올라가고 요정캐는 라칸 올라가고 네. 쇄도자 이미 아칼리를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가? 쇄도자를 아무나 한 마리만 더 넣으면 이러면 또 이런 잡덱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웬 나서스 그렇죠. 칼리라칸 덱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하나 덱을 넣어가면서 잡덱을 네. 짜는 이게 TFT거든요. 그쵸. 이게 하나하나 이제
맞춰가면서 꾸려가는 공개 사이트나 뭐 유튜브에서 덱 안 알려줄 때는 이거 혼자 다 해야 됐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알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다 알려주니까 좀 편안하죠. 다이애나. 다이애나 일단 집어주고요. 이 크라운 가드 피바라기가 다이애나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맞네요. 맞습니다. 이 5코스트 유닛 중에 이번에 크라운 가드가 잘 어울리는 유닛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웬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다이애나가 떠가지고 이러면 블루 모렐로도 보여요. 우리가 카르마를 또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네네. 그럼 이러면 칼리스타를 쓰지 말고 우리가 네. 카르마를 쓸 생각도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범용성 있게 만들어야 된다 했죠. 구원을 먼저 일단 구원 탱탱부터 구원 그쵸 구원 만들고 라위에 모렐로까지 쓸 것 같네요. 모렐로까지 그렇죠. 너무 막 너무 또 여러 명을 쓸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칼리 설계도 이미 해놨으니까 네 칼리스타 팀 위주로 만들어 봅시다. 그 치감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죠? 시감은 당연한 거고 방템도 당연한 거고 이제 구인수 라위로 칼리스타 템은 또 끝났네요. 이러면 그렇죠 그렇죠 딱 그 말씀 맞습니다. 아이템 중간 두 개 먹었으니까 2, 3번 돌려볼까요? 이제는 전투 증강 협력 돌리고 그렇죠. 균형 돌리고 1번 지원 골렘 지원 골렘으로 골라주고요. 그렇죠 여기선 이제 4코스트 다 집어보세요. 일단 돌리면서 4코스트 다 집어볼게요. 네 네네네 힘이 모두를 변화시키기 마련이야. 칼리스타 나왔죠. 바꿔주고 이제 구인수 라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거 앨리스 팔아줄까요? 이제 니코도 같이 팔아도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쇄도자 유닛 하나 넣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요새 하나 넣어주고 일단 요새 파리 그렇죠. 이러고 크라운 가드 다이애나 라이즈 나미는 정리해줍시다. 그렇죠. 이렇게 일단 지금 저희가 다이애나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저 한 자리에 쇄도자를 넣고 그리고 모렐하고 어울리는 유닛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니코 안 쓴다 했고요. 쇄도자. 네. 돌려볼까요? 쭉쭉. 마법처럼 했지. 일단 다 사면서 니코도 사면서 지진 사고 그냥 바닥을 봐도 됩니다. 예. 바닥을 봐도 된다. 오케이 라칸. 자 그럼 여기서 타릭 대신 저 라칸 넣으면 요정이 켜집니다. 네. 이제 다이애나 자리에 보호주사 한 마리만 들어가도 잡대기 완성이 돼요. 4코스트 저 피오라 올라프 팔아줍시다. 네네. 그렇죠. 이번에 이제 그 웬이 오히려 안 나와서 다이애나를 쓰는 게 굉장히 좋긴 하네요 지금. 다이애나 2성? 먹으면 2성 돼요. 네 다이애나 2성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이러면 이제 적응형 투구를 그냥 저 모렐로랑 같이 연계를 해서 이제 허리띠는 워목으로 바뀌는 게 제일 좋아 보이네요. 자 여기서 일단 조금만 더 돌려볼까요? 이거 사나요? 3, 2성 정도까지? 안 사도 괜찮습니다. 카밀 와 카밀 요새는 쓰고 있으니까 아칼리 대신에 들어갈까요? 네 그렇죠. 저 모데카이저 카시오페를 팔고요. 그렇죠. 그리고 니코 나서스를 써줍시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서스한테 탱탱 옮겨주시고 적투 모렐로 바드를 하시면 돼요. 방금 이제 우리가 2코 3코 2성 모데카이저였었죠 탱커가. 그렇죠. 1성 나서스로 이제 바뀌면서 일단 다이애나 2성 들어가면서 굉장히 뭐 세진 것 같긴 합니다. 그 친구선 열고 모두 주기 스냅샷 더블 클릭. 와 기가 막히다. 네. 스냅샷. 여기서 이제 아르카나 시공간 제라스 혹은 뭐 카르마 이런 애가 뜨면 저 적투 모렐로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제라스나 카르마로 이제 바꿔주면 된다 이 바드를. 그렇죠 그렇죠. 이제 다음 템은 다이애나 템 나서스 템만 채우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리롤 대격이 카사딘 3성 완성돼 있는데 칼리스타가 1성이라서 이거 딜이 좀 모자란데요. 아 그러게요 딜이 살짝 모자라네요. 이제 리롤 돌려서 나서스 2성 칼리 2성 정도는 찾아줍시다. 밀리오 들고 가나요? 밀리오 팝시다. 와 돈 많아요. 그래도 돌립시다. 50원까지는 계속 쳐도 되니까. 카르마 한 마리 사지 맙시다. 조금 돌려요. 카르마 나왔고요. 그렇죠. 이제 2성 나서스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카밀 합시다. 도장 카밀 그리고 워모그 나서스 하면 딱 될 것 같네요. 워모그나 나이스. 이거 나서스만 붙어도 이거 확 세지겠는데요 이제? 나서스만 붙어도 이제는 그쵸 엄청 세지죠. 저 나서스 1성이 정말 아쉽네요. 이번에 거의 쓰는 사람 아무도 못 봤는데 정말 안 나오네요. 칼리스타도 1성이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좀 근데 이제 덱 파워가
이겨주는데 많이 강력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서스 붙었어. 와, 나서스 붙었어요. 이러면 업에서 모르가나만 들어가면 끝납니다. 이것이 운영 잡덱. 칼리스타가 일성이라서 좀 죽을 뻔했는데 보호 수사로 조금 버텼고요. 칼리스타가 죽긴 했는데 우리 나서스 형님. 나서스 형님, 제발 해주세요. 아우 이거. 아 이게 이걸 지네. 이번 돌려서? 거 이겼으면 딱 확실한 구랩인데. 그렇죠. 돌려서 칼리스타를 붙입시다. 이거 완전 재밌는데. 어, 근데 왜 이렇게 엇가야? 칼리스타 왜 안 나와? 그렇죠. 카르마 집어주고. 집어주고 칼리까지. 어, 이러면 칼리는 붙었어요. 그렇죠, 됐습니다. 이러면 나머지 다 팔고. 와, 그렇죠. 근데 사쿠 이성이 진짜 많이 안 붙긴 하네요. 이게 빡세긴 이번엔 이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둥글림 너무 운이 안 좋은 편입니다. 도착을 했을 때 60원 가까이 있었는데 칼리 이성 이제 나왔다? 아, 굉장히 안 붙은 거긴 해요. 그리고 전정구에서 돈 줘가지고 110원 돌렸거든요. 그렇죠, 맞네요. 저 맵에서 돈을 더 줬는데도 안 뜬 게 참 말도 안 되게 아쉬운 거긴 합니다. 진짜 일단은 50 각오의 3개 이거 뭐 간단하긴 한데 그래도 칼리 이성이라서 끌었고요. 이제 칼리가 이성이니까 딜이 나오죠. 복원 다이애나 가나요? 네, 앨리스에 있는 복원 다이애나로 그냥 한 방에 그냥 저희가 9렙을 가야 네. 되니까 이제는 진짜 더 이상 8렙이라 할 게 없거든요. 생명보험이 생명보험 먹어줍시다. 네, 가줄게요. 어, 일단은 여기 쇄도자 7세도자 가사딘 리롤 덱이고요. 다이애나 형님이 오코 이성값 해주나요? 오코 이성값 해줘야 되는데? 아, 다이애나 형님 죽긴 했는데 이제 칼리스타가 어? 요러면은 이제 또 베스트인 게 네 다 죽어가지고 생명보험으로 돈을 좀 뜯었어요. 맞아요. 어, 근데 이번 판 굉장히 사람들이 덱 파워를 세게 잘 짰나 보네요. 이제 이제 레벨업해서 모르가나만 들어가면 딱 끝날 것 같네요. 한 턴만 전투줌은 없는 타이밍인데 불안한데요. 조금 체력 14밖에 없고요. 그래서 딱 한 턴에 죽을 일 없이 모르가나 들어가면 되게 완벽한 완성이 돼버리는데 딱 모르가나 들어가는 순간 이제 마녀에다가 보호술사까지. 그렇죠, 마녀의 보호술사까지. 자, 여기는 정당하게 이제 같은 운영 쪽이긴 하네요. 그렇죠. 자, 이러면은 보내주는 그림이고요. 어, 카르마까지. 와, 카르마 붙은 거 너무 좋아요. 신념으로. 바로 레벨업 해주고 전투주술을 찾아줄까요? 전투주술이요? 이제는 16원이 있어서 조금 더 돌려도 될 것 같아요. 오, 돈 많네. 돌려봅시다. 전투주술 맛있는 거. 어, 유물 연성 이거는 괜찮습니다. 유물 먹어볼까요? 뭐, 일단 완성 아이템 먼저 봐볼까요? 네. 어, 이거는 네셔를 먹어서 카르마를 주고요. 네. 유물템을 이제 모르가나 줄 생각합시다. 팔목보호대? 팔목보호대 모르가나로 갈까요? 팔목보호대 모르가나 제일 좋아 보이네요. 이러고 모르가나까지 이성작 되면 이제 끝나겠네요. 끝나죠. 그건 진짜 끝나죠. 와, 상대는 이제 참복원 라이즈예요. 참복원 라이즈. 참복원 라이즈. 사실 근데 라이즈는 이제 성능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어, 맞습니다. 정확히 파악하겠어요. 라이즈는 4코스트 중에선 그렇게 티어가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네. 분이네요. 그렇죠. 약간 벼락. 벼락 좋네요. 먹고 만약 모르가나 이성? 모르가나 이성까지. 아, 기가 막히다. 아, 네, 모르가나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모르가나는 1열을 두면 안 되는 챔프예요. 아, 그래요? 주문력 전사라고 나오거든요. 게다가 사거리도 두 칸입니다. 2열에 놓고 전사로 써라. 다이애나와 같은 포지션인 거죠. 아, 약간 2열에 두는 게 좋다. 맞아요. 다이애나 그웬과 같은 다이애나 그웬 느낌. 네, 다이애나 그웬과 같은 포지션. 주문력 전사. 아니, 이거 503성 이거 뭐 안 뚫리는데요? 어, 뚫었다. 오, 503성 뚫어주시고. 자, 이러면은 9레벨 깔끔하게 네 밸류 덱이 1등을 어, 뭐야 끝났네요. 나이스. 맞습니다. 그지.